방학 잘 보내셨나요? 저희 가족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켄터키에 있는 노아의 방주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7시간 정도 거리여서 열심히 달려 갔죠. 저녁에 출발해서 이른 아침에 도착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 오픈 시간보다 1시간 일찍이라 미리 가서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빨리 온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미리 티켓을 예매했고요. 만 10살 이하는 무료입니다. 우리 첫째 예령이가 10살이라서 11살이 되기 전에 꼭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원데이 티켓을 사는 것보다 3데이 바운스 패스를 추천합니다.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 아이들과 하루 만에 다 즐길 수가 없어요. 3데이 바운스 패스는 노아스 아크와 크리에이션 뮤지엄 두 군데를 일주일 안에 세 번을 갈 수 있어요. 10살 미만은 무료니까 보호자 티켓만 사면 됩니다.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설렘 가득한 아이들. 어때? 좋아하네요. 좋아요. 왔어요. 왔다. 재밌어요. 재밌어 벌써? 아직 안 들어갔는데? 네. 주차를 하고 막 왔을 때에도 기린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셔틀버스에도 귀여운 기린 그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만큼 타고요. 네, 출발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갑니다. 앤솔 센터에 도착을 했고요. 역시 귀여운 기린들이 여기 있었네요. 로비는 이렇게 꾸며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트리가 있었는데 무지개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의 일정표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일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잘 보시고 계획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랑 남편은 운전을 오래 하고 와서 한숨 돌리기도 할 겸 소개되어 있는 30분 정도의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다 보고 기념품 샵에 갔어요. 아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쓰고 다닐 모자들을 샀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방주로 갑니다. 멀리에서 봐도 엄청 크네요. 이 노아의 방주는 성경의 실제 크기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무지개 문이 예뻤어요. 곳곳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도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 령트료가 가장 하고 싶어 했던 zipline, 네, 한 사람의 스프리입니다. 네, 이날은 날씨가 좀 흐렸는데요. 네, 곳곳에 이렇게 사진 찍을 곳도 마련하고요. 구경할 거리도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6시 이후엔 크리스마스 라이트 시간이 있어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계단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고요. 저는 아이들이 박쥐가 있다고 해서 정말 박쥐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찍었어요. 소리까지 박쥐 소리를 틀어놔서 아, 네, 100% 속았습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요. 홍수 전에 세상을 소개해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부터 시작하여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는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등등 우리 아이들이 아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흥미있게 읽었어요. 그림들도 생생하게 표현되어서 더 좋았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푸키 애니멀 인카운터스가 있어서 새로운 흥미를 더해줬습니다. 펑크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곳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인상 깊은 곳 하나 더,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책을 여기에 다 모아놨나 봐요. 어쩜 이렇게 세심한지. 우리 아이들이 읽은 책들도 몇 권 보이더라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 속을 구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얘가 밥이네? 아우. 코인 만들기가 있었는데 고장나서 못했어요. 네, 기념품으로 갖고 싶었거든요. 방주 속 공간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었나 봐요. 방주 속에서 야채를 길러서 먹기도 하고요. 아니요. 노아가 비둘기를 날리는 장면도 있네요.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기기요! 밖으로 나와서 보니 놀이터가 있었어요.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진 곳입니다. 무지개 미로도 있고요. 이거 정말 재밌어 보이죠? 이건 아이들이 줄을 서서 몇 번이나 탔어요. 정말 놀이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는데요. 노아의 방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영상에 담지 않아도 정말 많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 영상은 저녁에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구경했는데요.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영상도 꼭 봐주세요. 구독, 구독. 좋아요.